안 들어. 그거는 배웠어. 미안하대. 그래. 새로 오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봐이 우선 앞에 것 좀 하자. 5번이요? 장밖에. 우리 저기 봐야 기존 회원님들은 다 하셨지만은 강원정과 권수연과 여저기 새로 오신 회원님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장밖에. 장밖에 시작. 장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를 국화 밑에 술을 빚었더니 술을 빚었더니 술을 빚었더니 빚져도니 국화 밑에 술을 빚져도니 국화 밑에 술을 빚져도니 술 익자 국화 국화에서 알을 박아가지고 짱짱하니 그래서 쳐줘. 술익자 국화 피자 술익자 국화 피자 번님 문제 다리 돋네 번님 문제 다리 돋네 오자 다리 돋내면은 그게 저기 초등학생 소리지. 번님 모자 아 다리 돋네 하지 시작. 번님 모자 다리 돋네 아이 이야. 청철아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저기 뭐야 저기 초등학생 같이 하냐 술릭자
과피자 본인 문자 아 다리 돋네 라고 시작. 술자 국화 피자. 국화 해야 되니까 그 국화니까 저 노래가 밋밋하잖아. 술자 국화 피자 라고 시작. 술자 국화 피자 본인 문자 다리 돋네 본인 문자 본인 문자 어룽져 아아 그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야지. 본인 문자 다리 돋네 그러면 초등학생 소리여. 본인 문자 다리 돋네 시작. 본인 문자 다리 돋네 한결 났잖아. 아이 이야 아이 이야 검은 고청 철아 검은 고청철아 밤새도록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해줘. 싹싹 그렇게 만들어줘. 놀아보리라 시작. 놀아보리라 아이고 어태 형을 가르쳐 주잖아. 지금 가르쳐 주면 옛날 거 잊어먹고 지금 걸로 해야 돼. 옛날 거 고집하지 마. 진화를 하는 거야. 선생님도 진화를 하고 다 우리 회원들도 다 진화를 하는 거야. 해서 더 나은, 더 완성도 높고 더 듣기 좋고 더 테크니컬한 걸로 가는데 왜 옛날 것을 고집해? 초기 때 저기 봐야 그 맞아, 초기 때 저기 봐요 저. 뭐라 그럴까 편하게 배웠던 그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제 갈수록 내가 단위를 높여갈 건데 그럼 따라와야지. 왜 옛날 걸 고집해? 싹 버려. 옛날 거 다 잊어먹어. 내가 주면 주는 대로 식임새를 쩍 더 세련도 잊으면 그 세련된 걸로 해야지. 뭐라고 내가 그럼 두 번 세 번 가르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이 한 것을 맨날 똑같이 그걸 또 해? 아니지.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내가 술릭자 국가표현자도 옛날하고 틀리게 가르쳐주나. 여러분들 옛날에는 잘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좀 되니까 그것을 탁탁 집어서 더 이렇게 해서 딱 테크니컬 해주면 곧 클로즈업 해준 대로 그대로 가. 그러면 더 세련되고 더 잘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 옛날 거 그렇게 저기 막 심플하고 그 저기 봐요 유치하고 그런 걸로 하냔 말이지. 잊어먹으라고. 주면 바로 잊어먹고 바로 따라와. 뭔 말인지 알아? 옛날 거 고집하지 마. 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 막 고집하지 마. 옛날 거. 우리는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도 한 번 하면 다르고 두 번 하면 다르고 세 번 하면 다르죠. 배울수록 잘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도. 아마추어가 1년짜리 아마추어하고 10년짜리 아마추어 같은 줄 아시오? 안 그래?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밥그릇 수가 어딘데? 오늘
창밖에는 또 다르더라고. 아 달라야죠. 이제는 더 구성지게 하고 더 맛나게 쪼개고 더 약간 세분해서 조수고 이제는 소리를 안 편하게 하고 갈수록 소리가 귀찮아지는 거야. 우리 회원님들이 갈수록 소리가 되고 귀찮아져.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옛날 것대로 그냥 하면은 나 이거 아는데 왜 하지? 이렇게 돼. 뭐 옛날 거 각간디? 한 번을 해도 한 번에 그 저기가 이제 테크닉이 다른데 그렇게 할 거야. 인간은 배울수록 더 잘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옛날하고 똑같이는 절대로 안 해줘. 더 좋게 하지 항상. 그리고 가락도 이제 없는 가락도 더 막이 더 세분화해서 더 가르쳐 줄 거고 또 이제 안 배웠던 가락들도 막 거기다 넣어서 할 거야. 나 더 버전이 많이 있거든. 근데 맨날 그것만 할 것인가? 아니지. 이제 어쩔 때는 바꿔서도 하고 그래야지. 다시. 창밖에 국화를 심고 시작. 창밖에 국화를 심고. 자, 박이 애가 나올 때까지 박을 끌어버리면은 재미없어. 창밖에 애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 텀이 있게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리듬이 살지. 창밖에 국화를 심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어서 하면은 안 돼. 호흡대로 끊어줘. 창밖에 국화를 심고 이렇게 시작.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소를 비춰두니 국화 밑에 소를 비춰두니 비춰가 아니고 비저 중간에 음 놓지 말어. 그냥 내려와. 비저 눈이 비저 눈이 술릭자 국화가 피제 술릭자 국화 국화가 피제 눈물 국을 더 올려. 술릭자 국화 피자 번님 문자 다리 돋네 번님 문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고 청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그렇게 해야 돼. 아이 하면서 놓았다가 이렇게 떠서는데 그거를 제대로 했어. 그렇게 해야 돼. 아이야 아니야 아이 놓아 아이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아이 야 검은고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봐야 밤새도록 꽉 잘 채네. 그렇게 채야 돼 뒤를. 여기는 음이 들어간다. 밤새도록 꽉 쳐야 돼 뒤를. 뭔 말인지 알지? 시작. 밤새도록
소리라. 노라 보리라. 노라 음을 다 내줘. 노라 보리라.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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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올라가해. 아이고 하면서 이러고 내리고 고태고 이렇게. 그래야 꾀를 안 벗지. 시작. 아이고 태고 성화가 나네. 나네가 저기 더 강하잖아. 성화가 해봐. 시작. 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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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나네 해. 보니까 잘 들어네. 호흡 좀 잘 갖고 가. 한 호흡으로 가니까 굴곡이 없잖아 소리가. 성화가 나네 나네. 더 거기서는 더 숨이 더 가잖냐. 근데 성화가 나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시작.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가야지. 숨을 확 내서 크게 정복시켰다 점점 갔다. 이런 거 다이내믹을 잘 해야 돼. 짠 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짝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가. 짝 가서 점점 이렇게 디크레센토로 갈 때도 있고 디크레센토로 시작해서 아니면 그냥 세게 해서 점점 더 세게 가. 갔다가 다시 하고 가서 디크레센트로 끝나고 이렇게 이런 게 다이내믹이 촉촉촉촉 살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면 그게 꿰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음을 갖고 굵게 열어서 호흡 따라서 가라. 호흡 따라서 호흡이 또 확 열어줬다 닫았다 열어줬다 그런 걸 하라고. 앞으로 그게 숨이 좀 자신 있다고 길게 가버리면 못 끊어서 그런.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숨이 자신 있다고 안 끊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신 있는 거 절대로 숨을 끊어. 자꾸 끊어야 되겠네. 다 분절 끊고 끊으면 약해지고 끊었다가 다시 절대 강해지잖아. 자주 끊어. 자주 끊어서 와 이렇게 이걸 해줘. 다이내믹을 와 이런 거. 그래야 노래가 출렁출렁하면서 역동적이 되지. 전체적으로 한 이걸로 굵기가 이래갖고 이렇게 그냥 길게 가면은 밋밋하니 그냥 이렇게 밋밋하고 아무 재미가 없어. 그걸 이제 나도 느끼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말어. 이제부터는 내가 호흡으로 가니까 꼭 그렇게 끊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봐야 식임도 잘 익히고 가락도 잘 익고 장단도 잘 맞는데 음도 잘 맞고 그러는데 소리가 지루하게 된단 말이야. 그가 왜 그래? 다이내믹이 없어서 그래. 그걸 이제 해야 돼 앞으로. 그 작업을 기존의 회원님들하고 저기 우리 부원장은 그런 걸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신입 회원님들은 그것까지 같이 하면 좋고 이제 가락을 익히고 장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거기다가 그런 음색도 입히고 다이내믹도 익히면 더 좋아.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 하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야. 지금 할 때 이게 마지막 공부다 생각하고 그냥 해. 그걸까지 다 통째 그냥 전체 그걸로 이렇게 통으로 공부를 하란 말이야. 나는 요 놈만 해야지 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저렇게 선생처럼 똑같이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해. 그래야지 잘 돼.
예, 그렇게 하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아름님하고 회장님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 노래를 하면서 보니까 아, 그럼 순수만이 그냥 저기 했어. 근데 아, 그 사이에 늘은 거야. 너무 놀랬어. 우리 저기 뭐야 부원장은요 판소리를 엄청 많이 누른 거예요. 판소리가 엄청 많이 들고 요새 흥사를 이렇게 다른 반에서도 거의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여기 이제 뭐 웬일이야. 해야 되겠어 흥타령을. 저기 하니까 소리는 그냥 겁나게 많이 들었는데 판소리 엄청나게 늘었는데 아 흥타령에서 나 내가 조금 부원장 따라서 많이 내가 좀 실망하려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옛날 그대로 하지 말고 너무 길어서 그래. 너무 호흡이 길어. 호흡을 끊어야 돼. 끊었다 분절분절 끊어서 그래. 그래 다이내믹이 생겨. 다이내믹 생겨. 나 자기 따라서 호흡 많이 길게 했어. 자 회장님 끝내보러. 공수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기 뭐야 창밖에 때문에 새로 거의 이 전시나 다름없는 이때 이렇게 와주셨어. 전시. 이것은 범죄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역병과의 전쟁입니다. 전시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시오.